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양파. 이제 건강한 음식 시리즈 중에서 저는 양파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일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마르네요. 이제 양파가 왜 건강한 음식이냐? 일단은 양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글 검색을 한번 열어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치면 돼요. 요즘은 뭐 모든 지식이 양파 효능 이렇게 이제 치면 양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자, KBS 뉴스에서 양파에 대해서 한것 중에서 혈관 청소부. 양파는 혈관을 청소하는 아주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파는 혈당을 잡고, 그 다음에 살 빠지는, 이제 몸에 지방이나 군살 이런 걸 이제 또 빼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천신문에서는 양파의 효능 53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사를 또낸 것도 있고, 뭐 하루 100원은, 하루 1000원어치 양파를 먹으면 아주 장수할 수 있다. 100세까지.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대충? 이거 뭐, 제목만 봐도 양파는 사람한테 억수로 좋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요거 빼고, 뭐, 요렇게 이제 뭐가 어디에 좋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 정보들은 어디서든 다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또 그걸 이야기하면 좀 싱겁죠. 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자, 우리 현대인들의 식생활.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렇게 찢고 볶고 삶고 굽고 뭐 이런 음식들을 별로 안 먹었어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뭡니까? 뭐 김치, 그다음에 뭐뭐 무, 그다음에 뭐 장아찌, 그다음에 뭐 된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다 발효 음식 내지 별로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음식들을 먹었죠. 근데 현대는 어떻게 먹습니까? 현대는 일단은 볶죠. 튀기고 볶고 찢고 삶고 대부분 다 그런 음식들이 현대는 억수로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 음식이 서구화되었다 어쨌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옛날하고 우리는 다르게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을 굉장히 많이 가합니다. 열만 가는 게 아니고 기름에 튀기는 것까지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찢고 볶는 거죠. 찢고 볶고 그리고 또 삶고 뭐 별의별 그 가공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추출한다 치고 추출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막 음식에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야 뭐막 음식을 해가지고 1년이 가도 음식이 안 상하고 2년이 가도 음식이 안 상합니다. 특히 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뭐뭐뭐 어디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그저 감자튀김을 제가 이제 그때 하나 이렇게 이제 햄버거 사면 감자튀김을 떠으로 주잖아요. 그래 이래 하다가 이제 그걸 안 먹고 아 이거 뭐 깜빡이 잊어버리고 어디다가 처박아 놨어요. 넣어놨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이 딱 지나가지고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뭐 상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감자 같은 걸뭐 이렇게 이제 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며칠 있으면 상하죠. 신냄새 나고. 그래서 음식이 일단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빨리 상하고 빨리 그 자연으로 돌아가고 이게 저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찢고 볶고 삶고 뭐 굽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음식이 뭐,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심지어 슈퍼마켓에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다 1년 넘게 가죠. 그래서 이 음식에 도대체 우리는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식품 전문가들은 알겠죠. 자, 근데 이렇게 찢고 볶고 삶고 구운 음식을 대대로 좋아하고 많이 먹은 나라가 있죠.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음식들 보면 대부분 다 불이 갑니다. 대부분 다 불이 가고 뭐 튀기고 뭐막 전부 그런 거예요. 대부분 다. 근데 중국 음식들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많이 먹는 음식들을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먹었어요. 예, 오래전부터 먹었는데 별 탈이 없었거든요. 별 병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유심히 먹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 음식도 먹지만
모든 음식에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빠지지 않는 거. 그렇죠. 양파입니다. 오늘 주제의 양파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양파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먹어요. 양파를 어떤 음식이든 막 거의 대부분 다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보니까 양파 효능이 뭐죠? KBS 뉴스에서 해놨죠. 혈관 청소. 그러니까 기름이 간 거, 튀긴 거, 찢은 거, 볶은 거 이런 걸 먹으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잖아요. 예, 혈관 떡이 막 생기는 겁니다. 기름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이런 게 막 생겨가지고 혈관이 탁해지고 뭐가 둥둥 떠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혈관이 안 좋아야 되는데 양파를 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걸 청소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변을 어지러워도 청소를 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깨끗해지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처럼 뭐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뭐 찢은 거 볶은 거 뭐 삶은 거 막 먹더라도 양파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거대로 한다 그러면 자 근데 그냥 양파 먹으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양파 냄새가 나니 어떻게 그걸 뭐 계속 먹니 어쩌니 이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지금은 양파철이니까 이제 그러는데 아마 늦어도 1년 안에 이제 양파 발효 분말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양파 발효 분말. 양파 그러니까 순수 양파를 발효시키는 거예요. 예, 순수 양파를 발효시켜 가지고 요렇게 이제 분말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분말. 예. 그러면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 미생물이 양파에 한가득 들어가게 되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양파를 충분히 발효시켜가지고, 그걸 동결 건조시켜버립니다. 건조시키면, 요렇게 이제 분말이 돼버리죠. 자, 근데,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가격을 별로 받을 수도 없고,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약간의 그걸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양파 발효 분말에 당근 발효 분말을 넣는다든지 양파 발효 분말에 마늘 발효 분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양파 발효 분말에 생강 발효 분말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 내지 세 개를 가지고 조미 양념을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국을 끓일 때는 요걸 탁 넣으면 그 국맛이 좀 좋아지고 어떤 뭐 음식을 만들 때 요걸 탁 넣어버리면 그 음식 맛이 좋아져버리고 이제 요런 걸 지금 발효 실험을 곧 할 겁니다. 곧 할 겁니다. 이제 제가 이거 생각을 한 게 어젠가 아래인가 아래 그 창녕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막 길가에 막 양파가 막 쌓여 있습니다. 예, 막 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저렇게 보관해가지고는 저 양파 좀 어떻게 해? 이런 막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양파 저장고 보니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파가 좀 많이 나는가 봐요. 예, 그리고 처치를 몰라 해가지고 제가 창녕에서는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탁 생각을 한 게 저놈 발효해가지고 요 분말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효를 하고 건조시켜버리고 나면 양이 그냥 확 줄어들어버립니다. 최하로 10분의 1, 심한 경우에는 100분의 1까지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확 줄어들어버리니까 보관하기가 억수로 쉽죠. 왜? 양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발효하고 그 다음에 건조시켜버리고 나면 확 양 그게 줄어버리죠. 그 다음에 발효하고 건조시키고 나면 이렇게 이제 분말, 발효 분말을 만들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한 달이 지났을 때, 두 달이 지났을 때, 석 달이 지났을 때,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니면 1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이제 보관 환경이 중요하죠. 숙성시킨다 그러죠. 이제 그때는 숙성을 하게 되면 그 맛들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미묘하게. 자, 거기에다가 아까 생강이라든지 뭐 감자라든지 아니면 당근이라든지 뭐 파라든지 다른 걸 조미해서 다시 또 숙성을 시킬 때 그 맛이 더 미묘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동충하초 양파하고 동충하초 이 동충하초가 거의 복숭아 주스 맛이 납니다.
동충하초를 발효시켜가지고 분말을 만들어버리면 복숭아 주스 맛이 나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 동충하초하고, 그 양파 발효 분말하고, 그걸 이렇게 이제 배율을 좀잘 해가지고 아주 건강한 발효 양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유통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 만들 때마다 그걸 이제 마치 그 양념 쓰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쓰다 보면 저절로 뭘 먹게 되죠? 건강하고 야무진 발효 양파를 먹게 되는 거죠. 저절로. 그러면 그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비록 여러분들이 햄버거, 그다음에 뭐 통닭,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찌리고 볶고 삶은 그런 음식들을 좀 드셨다 해도 이 양파의 인터넷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제가 뭐 이야기, 저는 의사도 한의사도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그것도 특히 KBS 뉴스에서 양파는 철권 청소부다. 근데 그냥 양파 먹기가 못하니까 발효 양념을 만들어서 그것도 이 적정한 비율로 만들어 가지고 먹게 되면 손쉽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양파의 그 좋은 성능들을 내 몸에 흡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 개발할 거예요, 곧. 물론 이제 제가 뭐 제품 개발해 가지고 만들어서 팔고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황사람 박사께서 이제 계속 연구할 거예요. 이제 연구해서 이게 딱 어느 이제 닦고 시점, 레시피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이제 이런 걸 하는 업체들한테 우리가 기술을 이렇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발효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요 종자균으로 어떤 비율로 해서 몇 시간을 발효하게 되면 이제 그런 최고의 좋은 그 시점이 나온다. 이걸 이렇게 이제 건조하고 해가지고 양념을 만들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기술을, 그러니까 그 기술을 알고 나면 별거이지만 그까지 개발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뭐 6개월, 1년, 뭐 심한 경우에는 동충하초 같은 경우 저희도 한 3년씩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 쓰는 거는 금방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